네, 안녕하세요. 네, 기사를 읽다 보니까 뭐 7년 만에 광역, 시도, 아파트값 모두 떨어졌다라는 기사, 한국경제기사인데 한국감정원 시세를 가지고 아마 기사를 한것 같습니다. 네, 전남만 보합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다는 것들이고요. 보합도 뭐 지금 이제 하락,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었으면은 뭐 하락이나 거의 유사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지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감정원과 같이 보셔야 될 지수가 KB 부동산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 때도 몇번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KB 부동산 지수는요, 리브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뉴스 자료실에 보면요,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매주 보니까 주간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PDF 파일이 있고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PDF 파일을 하고 여기 시계열 있죠. 요두 개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좀 다운을 받아 놨었고요. PDF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네. 그래서 3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조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매 가격이 0.07 하락을 했고요. 네. 제일 많이 빠진 지역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오른 지역들, 제일 많이 빠른 지역들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한 지역들은 미미한데 하락한 지역은 상승한 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하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세 가격도 하락한 지역이 있고 상승한 지역이 있는데 전세는 매매 상승보다는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하락 비율보다는 낮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재밌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세는 실수요고 매매는 실수요 플러스 투자수요니까 지금 실수요 부분들은 이 매매 시세,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투자수요, 실수요 다 줄었는데 전세는 이제 실수요 준폭을 얼마큼 알수 있냐면 이제 요거 가지고 매매 시세에서 준폭을 알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유추하는데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강북, 강남, 뭐 인천, 경기, 뭐 기타 등등 나왔었는데 다 빠진 게 맞고요. 일단 KB 시세로도 부산, 울산 뭐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조사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사 방법이 표준주택으로 거래가 된 경우, 그러니까 표준주택이 선정해 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특별시, 광역시, 이제 특별자치시, 57개 시, 3개군, 101개 구,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152개 시군구 대상을 조사합니다. 전국에 240개 시군구가 있는데 아파트가 없는 시군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있다 하더라도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것들은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시군구가 152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사했다는 것들이고요. 통계의 표본 사이즈라고 하는데 31,800개 를 대상자로 조사를 했다는 것들입니다. 이제 31,800명의 중개업자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를 입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표본 사이즈가 충분히 이 정도면 뭐 크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시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셀로 한번 제가 시계열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엑셀 자료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편집도 가능하니까 이걸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매가격 상승 지역, 전세가격 상승 지역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격 상승 지역은요, 대전 중구, 광양은 전남 광양이겠죠? 광주 동구, 경기 부천, 그다음에 전남 구리, 전남 여수, 인천 계양, 대전 유성, 서대문구, 중고구로구. 이런 지역들은 조금 올랐어요. 이에 비해서 지금 빠진 지역들 있죠. 서산, 부산 해운대, 당진 공주, 울산 중구, 천안 서북구, 구미, 춘천 계룡, 군산은 빠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분석을 해 보실 거라고 하시면은 전년에는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에는 어디가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어디가 많이 빠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이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빠졌었잖아요. 울산에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빠졌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중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없어졌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락은 작년에 굉장히 컸었는데 올해는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죠. 울산이 그 중화공업인데 거기는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중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제조업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구라든지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는 여기 제조업 그런 기업체들이 많은데 남구랑 중구는 어떻게 보면은 배드타운이랑 여러 가지 행정시설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제조업 기반의 지역들은 이게 이제 하락폭이 멈췄다는 것들로 유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에 하락한 지역 중에서 올해 많이 하락한 지역은 없고요. 올해 새로 추가가 된 지역들이 이제 해운대구라든지, 그다음에 서산 당진 공주는 충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남 쪽이 올해 좀더 빠지는 좀 추세가 크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라고 할수 있는 이제 전세 부분인데요. 대구 달서구는 올랐고요. 대전 중구도 올랐고 광양도 올랐죠. 예, 광양은 지금 전세가도 오르고 여기 매매가도 올랐네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빠진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이 매매가가 많이 빠졌는데 전세가도 빠졌죠. 예, 이것들은 실수요, 투자수요 다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안 서북구 겹쳤죠. 예, 이런 부분들 구미도 겹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춘천도 지금 매매랑 전세 다 빠졌죠. 이런 건 진짜 빠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실수요가 줄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이 왜 실수요가 줄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이제 아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실수요가 줄 수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요. 기존 아파트에서 수요가 뺏기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년하고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지역들은 그런 이제 리스크 불안 요소가 좀 없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는 이제 좀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인가? 그런 접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지역 분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기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연차별로 보니까 조사한 시기별로 비교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52개 시군구를 매주 이렇게 가로로 세워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요. 2008년 4월 14일 자료부터 했어요. 굉장히 11년 치 조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빨간 것들은 오른 거고, 하얀 것들은 보합이고, 이제 파란 것들은 내린 건데, 이거를 보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고 훌륭한 자료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3월 18일 자를 보면 전국은 마이너스 0.7입니다. 0.07이죠. 마이너스 국면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다 마이너스죠. 예.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작년 10월 달을 피크로 해서 계속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좀 다른 쪽도 볼까요? 부산도 지금 계속 조정 국면인데 조정이 지금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심해지는 지역들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데들 같은 경우 있죠. 해운대구가 많이 빠지고 있죠. 땡큐죠. 해운대구에 못 들어가셨던 분들한테는 한번 기회를 노리실 만한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구도 좋고 나쁘고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조정 장세로 들어섰는데 중구하고 달성군이 조정폭이 좀 심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천도 지금 보합 장세인데 역시 중구랑 뭐 연수구 정도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조정되는 게 보이고, 나머지는 보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는 작년까지 좋다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지금 대전이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덜 빠지고 있고, 오히려 조금 살짝 오르는 지역도 있죠.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종시랑 바로 붙어 있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지 호재 때문에 오르고 있고요. 대덕구는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유성구, 대덕구가 다그 대전 북부 쪽에 있는 지역들인데 대덕구는 왜 빠지고 있고 유성구는 왜 오르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입지적인 질이라든지 주택의 질이 유성구가 더 좋아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봅니다. 아, 울산 지금 광역시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 작년부터 이미 빠졌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 계속 빠졌었잖아요. 지금 언제서부터 벌써 빠졌다면은
이게 2016년, 2016년까지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빠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예, 작년 보세요. 작년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빠지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입지가 좋은데 빠지고 있는 지역들은 분명히 관심적으로 넣어두셔야 돼요. 경기도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합세고 여기 평택, 안산 뭐 이런 지역들이 좀 여기는 지금 경기 남부 지역이죠.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금 이제 빠지는 지역들은 물량이 많기도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호재가 반영이 된건 아닙니다. 호재가 몇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아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남부에 대형이 정말 싸대요. 지금 중형보다 더 싸진 대형이 와서 그걸 투자해야 된다고 추천해 주시는 강사분을 제가 봤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분들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에서 대형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도 지금 많이 어렵고 이건 이제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보합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기 빠지기 시작하는 것들이고요. 또 어려운 지역 중 하나가 충청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지금 조정 국면이고요. 지금 전북도 조정 국면, 전남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이미 3년째 조정이었었고요. 뭐 경남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부분 다 전국이 조정 장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조금은 네, 조금은 이게 조금 뭐 상승을 좀 포함한 지역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전 지역을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관심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 얼만큼 빠지는지 오르는지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이 KB 부동산 시세는 한 매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가 안 되신다고 하면 이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보시게 되면은 인사이트라는 게 생기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 가서 확인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간단한 코멘트들은 여기 KB 리포터를 써주시는 분들이 간단히 써놨습니다. 요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그래서 블로그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들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